우리 여행 다닐까? 캠핑 가자 캠핑. 산도 가고 바다도 보고 여기저기 다니자. 아니지? 그 전에 차가 있어야 하잖아. 그건 걱정 마. 우리에겐 제너럴 RV 모터홈이 있거든. 좋았어. 여행은 제너럴 RV만 믿고 가는 거다. 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업이사 김태일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 속보. 네. 재민이가 새로 입항이 돼서 제가 간단히 스케치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재민이 구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재민이 또는 코파스라고 하죠.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씩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셨는데 올해는 수급 상황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자, 방금 어제 들어왔죠. 어제 입항이 돼서 그제 입항이 됐죠. 안전검사하고 환경검사 마치고 저희 본점으로 막 지금 공장동으로 입고가 됐고, 지금 입고된 상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송 과정에 어떤 뭐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뭐 작동은 잘 되는지 지금 점검 중에 있고요. 바로 출고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데칼이 약간 좀 뭐 다른 색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뭐 항상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 포드 트랜지스로 만든 4륜 베이스 AWD 베이스의 이 제미니 모델은 주행성이 정말 좋아요. 확장, 넓은 확장을 하는 타입이지만 주행 중에는 물론 닫고 주행을 하지만은 훨씬 주행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고갈길이나 아니면 언덕길, 뭐 S코스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거의 장점이 바로 이 AWD라는 거예요. 네, 올휠 드라이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ACC에서 오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운전하셔도 피곤함이 상당히 덜하실 거예요. 게다가 8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음악 같은 거 들으실 때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포드 트랜짓의 뭐 장점은 뭐 말 하나 마나 뭐 어마어마한 우수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재민이 새로 입항된 거 제가 잠시 후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리뷰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서 뵐까요? 좋았어. 여행은 제너럴 RV만 믿고 가는 거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재민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와서 간단히 스케치를 해드리겠는데요. 예전 영상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딱 보시면 가구 톤이 예전에 그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그런 무광 재질의 그런 그 재민이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 좀 더 밝은 톤인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정식 명칭은 스테이트 그레이라고 합니다. 약간 유광 재질이고요. 아이보리 색도 비슷한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좀 밝은 톤에 좀 더 광택이 있는 하이그로시 재질의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톤으로 좀 전체적으로 가구 톤이 바뀌어 있고요.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싱크볼, 뭐 상당히 큰 싱크볼 장착이 되어 있고요. 2구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냉장고는 이제 AC/DC, 그 다음에 가스까지 가능한 이제 3-way 방식의 냉장고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뒤로 보시면 이제 화장실 상당히 밝은 톤으로 가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그런 공간이 느낌이 나옵니다. 네네네. 다음에 이제 커튼도 달려 있고요. 야, TV 예,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옷장입니다. 네, 거울장 뒤에는 옷장이 양쪽으로 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랍장 되어 있고 뭐 거의 호텔 뭐 아니면 이제 원룸 예,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 침대, 이 퀸 사이즈의 침대, 야, 상당히 넓습니다. 뭐 저희 집에 있는 제 침대보다도 더 큰 예, 그런 침대를 가지고 있고요. 장점은 이렇게 이제 정차했을 때, 확장했을 때 엄청난 넓은 공간감을 자랑을 하지만 또 단점도 사실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침대가 주행 중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고민들 많이 하세요. 아, 그럼 침대를 이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침대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잠깐 쉬실 경우에는 이 소파를 변형해서 누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오래 주무실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실 때에도 충분히 누워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에어컨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대 위에는 맥스팬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원래는 이제 4인승이기 때문에 이 소파가 1인 1인 마주보게 되어 있고 벨트가 하나씩 뺏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조수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4인승인 겁니다. 물론 네 분이 같이 앉아서 식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테이블은 네 분이 앉아서 충분히 식사나 뭐 담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도 상부 수납장도 되어 있고요. 뭐 바닥에 앉아서 예전에 제가 고소 쉬는 모습 재현해 드렸죠. 두 분, 세 분, 네 분 이런 거 건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의 넓은 공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캠핑 네 분이 다니시는 것도 괜찮지만 또 주변에 다른 분들 놀러 오셔도 충분히 한 7, 8분도 같이 이 공간에서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는 369 게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돌아서면은 이제 차량 쪽, 차량 쪽은 이제 차량편 이제 외부에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외부에서 다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운전석 조수석이 이제 스위블이 되기 때문에 돌아 앉아도 이렇게 전체를 다 돌아보실 수 있고 같이 담소를 나누실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감을 갖는 모토홈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요 새로 들어온 네, 저희 재민이 모토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작년에는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기다리셨어요. 올해는 수급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지금 수입된 이 제품 서둘러 문의 주시면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네럴 RV 점프업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센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대리점 판매 특약점 신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네럴 RV 컨설턴트 및 딜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